네,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 방송 상월결사 인도 순례 11차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진행합니다. 네, 저는 지금 손나가르라는 지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스님들께서 아침 공양을 마친 상태로 많은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과 함께 스님들께서 기념사진도 이렇게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 여기. 네. 무건수행 중인 백금선 선생님 그리고 법정 스님께서.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표정.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시골 마을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약간 무섭기도 하고. 앉아 같이 찍어. 이렇게 한풍 스님께서 장난을 치고 계셨습니다. 앉아. 네. 한풍님 마스크 드려요, 마스크. 즐거운 모습으로 지금 아침 공양 이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약간 무표정을 짓고 있긴 한데 웃을 듯 말 듯한 아주 오묘한 표정을 짓는 애들이 많습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 사진을 보여줘야 돼. 네, 지금 이제 아침 식사 아침 공양을 마치고 다시 한번 길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6km 정도를 걸어왔고요. 오늘은 파르샤라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수경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텐트에서 오늘도 수경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행렬이 이제 다시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저는 선대에서부터 현재 상황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라서 네, 지금 현지에서 저희 이 카메라를 찍고 계시는 인도 분이 I'm very happy. Are you happy? Yes. Why are you happy? Because all Korean brothers come here. So I am very happy. 한국에서 많은 형제들이 이곳 인도를 찾아줬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다고 지금 하십니다. Thank you. 네, 지금 이렇게 다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저희 행렬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 주네요. 헬로. 자, 일초 전환 스님. 오늘도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순례단을 맡고 있습니다. 네, 상월결사 인도 순례 11차 일정 아침 공양 이후 이제 10km를 걸어갑니다. 지금 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네, 저 제 뒤편으로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고 또 박수를 치는 분들도 몇 분 보입니다. 지금 이곳엔 물안개가 짙게 져 있습니다. 인도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안개가 낀 곳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떠오르는 태양이 빨갛게 정말 예쁜데
나중에 언젠가 제가 이 생방송 중계를 하면서 그 예쁜 태양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 뿌연 안개, 먼지일지도 모르고 안개일지도 모르는 이게 정말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목조로 된 아소카 석주 그리고 불상 꽃 이렇게 성물들을 들고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뭔가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지금 뭔가 선물을 전해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불길을 들고 있고 이 현지의 불자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월결사 해주 자승 스님에게 꽃과 불상 그리고 목조로 된 아쇼카 석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 불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보태서 상월결사의 발걸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목조로 된 아쇼카 석주 그리고 이렇게 선물들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기 불기 머플러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상월결사 해주 자승 스님의 목에 주민께서 걸어 주셨습니다. 네, 레어 치즈케이크님 감격스러운 순간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인도 주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월결사의 발걸음은 인도 불교에도 힘을 실어주면서 인도 불자들의 자긍심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현재 0.5%의 인구만 불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도 저희의 이 행렬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교도가 많으니 조심하세요. 지금 말씀 주셨는데, 힌두교는 80%가 힌두교, 인도는 80%가 힌두교 인구로 거의 뭐 사실상 힌두교 국가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갈 때마다 워낙 현장에서 경찰들이 경호를 잘 해주고 있어서 그런지 딱히 뭐 돌팔매질을 한다거나 뭐 방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박수를 쳐주고 합장으로 인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슴에 태극기를 건 진호 스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진호 스님은 태극기와 또 인도 국기를 같이 걸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단야밭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길이 지금 보입니다. 외나무다리 외나무다리를 지나야 합니다. 방금 전에 스님이 넘어질 뻔한 그 모습을 봤는데 다리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빠지면 더 이상 라이브 중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지금 제가 신중을 기해서 걷고 있습니다. 다리가 지금 우둑우둑 하는데요. 네, 지금 다리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위험한 징검다리 방송 중단을 맞게 할 뻔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주민들도 다리를 걷고 타노스님, 지금 4조 타노스님 걸어가고 계십니다. 네, 지금 오시는 스님은 저렇게 지팡이로 무게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특히 징검다리가 각도가 평평한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차했다간 정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혜주 선생님, 상월결사에서 다리를 놓아주면 어떨까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이 길이 어쩌면 붓다로드, 저희가 개척하고 있는 이 붓다로드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의 발걸음이 가는 곳이 곧 이 부처님 7대 성지를 정말 도보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중에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 불교 성지 개척의 의미도 있지만 이 저희가 가는 길목 길목마다 좀 이런 시설이나 또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순례자들이 갈 수 있을 법한 어떤 조치들이 되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형님 선생님, 방송 관계자분들 힘내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응원들이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사실 오늘 토요일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쉬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주말에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 특히 한국불교 중흥의 걸음을 취재하면서 쉬는 날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8조 마지막 조가 걷고 있습니다. 네, 정말 위험한 징검다리였습니다. 다행히 한 사람의 나고자 없이 무사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순례단 전원이 순조롭게 위험한 징검다리를 건넜습니다. 네, 형님, 선생님, 종호스님 건강하게 원만 회향을 응원합니다. 종호스님도 얼마 전에 한번 발에 크게 물집이 잡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고충이 있었는데 현재는 잘 복귀하셔서 순례단의 행렬에 열심히 또 당당히 걷고 계십니다. 네. 네, 징검다리를 무사히 걷는 것, 김미영 선생님께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이 한순간 한순간 불자님들의 응원이 함께하니까 정말 이 한국의 불자들과 스님들이 같이 걷는다는 그런 느낌이 물씬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이시죠? 저기 계속 순례단 쪽을 매섭게 아주 노려보고 있습니다. 개 두 마리. 아, 저도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시장 쪽으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농로가 계속 이어졌는데 현재 이곳은 인도의 시장입니다. 물 한 개는 어느새 매연으로 바뀌었고 냄새가, 이 디젤 기름 냄새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모두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개들이 호시탐탐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마스테. 네, 법원 스님께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주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행복하네요. 여기 보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어리둥절한 표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사실 오늘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시바 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바라스티라는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 밤부터 많은 곳에서 이 페스티벌이 열리고 밤새 인도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이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시바는 인도교 이제 대표하는 신인데요. 파란색 몸을 가진 신인데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독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스머프처럼. 네, 지금 주민들께서 순례단에 박수를 보내주고 있고요. 지금 예, 라원준 팀장 네, 합장 인사로 주민들의 박수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선두에서 걸어가고 있는 자승 스님의 뒷모습 보입니다. 네, 댕댕이 순례 오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시골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오늘 아침에는 또 어제 걸어왔던 고속화도로를 저희가 왔어야 됐기 때문에. 할로? 아, 지, 지. 네, 뒤로 이제 시장에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순례단의 행렬이 시장을 벗어나서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을 끝부분에 온 것 같은데요. 네, 정주미 선생님 말씀처럼 이 매연 그리고 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사실 한 50m 바깥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11차 순례를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00km를 넘어섰고 오늘 순례를 마치면 225km 지금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로 11차 지났고요. 지금 현재 부다가야로 향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소양지, 후방에서 경찰 소양 등. 네, 형님 선생님, 이 순례를 계기로 다시 쓰는 불교 유신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성도하신 뒤에 다르나트 노경원으로 이동하셔서 다섯 비구를 전도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부다가야에 도착하기까지 21일 지금으로부터 사흘 뒤면 부다가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총도감 호산 스님께서 해주 자승 스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목이 조금씩 잠기는데 얼마나 먼지가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스님들께서 이 마스크 하나로는 부족해서 휴지를 끼고 마스크 안에 휴지를 넣어서 이 먼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수연 선생님, 고행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스님들이 꼭 마스크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주시고 계시네요. 공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건강이 사실 우려될 정도이긴 합니다. 네, 지금 아기 강아지들이 있는데 저희를 따라오진 않습니다. 네, 수연 선생님, 순례 다음 생에는 스님으로 태어나시길 축원해 주셨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난 순례가 이번 순례길에 동참하면서 이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생엔 정말 인간으로, 또 수행자로 태어날 것 같습니다. 네, 선예지 선생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성불사주지 성광스님. 아까 성광스님의 안부를 여쭙는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잘 걷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트럭 뒤에 타고 있는 분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조 스님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혜 스님, 혜인 스님 안부가 궁금합니다. 네, 비구니 스님들은 6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행렬 뒤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구니 스님들도 역시 부처님 성지를 향해서 씩씩하게 앞으로 걷고 계십니다. 네, 제가 군대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은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등학교 때 문과를 선택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군대를 갈 때 해병대를 선택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아, 무척 지금 힘드네요. 하지만 저 역시 이 순례가 이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이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을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제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이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스님들과 함께 또 걸으시는 제가 불자님들, 또 저희 불교 방송에서 열심히 제작하는 팀원들, 회사 안에서 열심히 또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 김성민 촬영 감독님께서 땀을 뚝뚝 흘리며 짐볼로 영상을 찍고 있는 모습 방금 보셨습니다. 네, 저의 무릎 상태를 또 묻는 분이 계신데, 저는 아무래도 이 평균 연령에서 제가 많이 낮은 상태다 보니까 무릎 상태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안부를 여쭌 이 혜인 스님께서 걷고 계십니다. 혜인 스님 화이팅을 외쳐주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네, 밝게 웃으면서 응답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스님들의 안부가 궁금하거나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한번 모습 보여드리면서 스님들의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 시대 탁발 행렬과도 같은 모습이 떠오른다는 분 계신데, 아,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부처님께서 1200 비구들과 함께 맨발로 이 길을 걸으며 탁발을 하셨을 생각을 하면은, 아, 정말 그 행렬이 장엄하고, 예, 멋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8명의 순례단이긴 하지만, 물론 그때와는 현재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이 길도 어떻게 보면은 잘 닦여 있고 시간이 2600년이 흐르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겠지만,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계속 걷다 보니 정말 이 군에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참 무거운 그 A급 군장을 메고 천자봉을 향해서 걸었었는데, 그때는 하루에 20km 정도 걷는 일정을 행군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더 많이 걷고 있어요. 영공 스님 1조, 지금 거의 1조 행렬 끝에 온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기기 상태가 지금 좋지가 않네요. 이 짐벌 상태가. 제가 이 핸드폰을 빼서 갈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일조로 왔습니다. 아, 잠시 이 제 개인 짐볼, 그러니까 장비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핸드폰이 헷가닥헷가닥 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400m가 더 가면은 쉬는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힌두스탄 대평원 지역을 저희 한국 불교가 걷고 있습니다. 박 기자님 혼자 가신 걸로 아는데 매일 방송 힘들지 않을까요?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면 이제 이틀 접속하고 하루는 이제 좀 쉬고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 정말 이 방송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굉장히 라이브 스트리밍이 그냥 뭐 틀어놓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이 좋은 또 방송 내용 또 현장을 전달해 드리기 위한 또 노력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뉴스 제작, 또 이 보도국, 제가 보도국 직원이기 때문에 뉴스 제작은 또 저의 주업이고, 그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또 좋은 방송의 질을 또 선보여 드리려면 또 이 잠깐의 휴식, 아주 달콤한 휴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이 순간 쉼터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의 아침 공양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러분들께 생중계 해드렸는데, 긴 거리입니다. 아침 공양까지 16km, 여기까지 4km, 지금까지 20km 정도를 걸어왔는데, 이렇게 법원스님은 밝은 표정으로 현지 주민에게 나마스테 인사를 건네고, 딱히 그렇게 호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선지스님께서 또 밝은 미소로 항상 그 영양식품을 챙겨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재정스님 항상 부처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죠. 네, 탄학스님, 가방을 맨 탄학스님입니다. 네, 지금 저희에게 치안, 완벽한 치안을 해준 경찰들에게도 스님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찰들의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 현장 상황이 항상 특수한, 이렇게 갑자기 행렬 중간으로 릭샤가 뛰어드는 상황, 또 어제 보여드렸듯이 고속도로 역주행이 일어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저희가 안전하게 원만해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행렬 끝까지 다 쉼터로 들어왔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조심하십시오.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지금 굉장히 장기간 걸어왔기 때문에 줄에 다니 지친 상황이고요. 20km 오늘 걸어왔습니다. 지금 또다시 4km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스님들이 잠시 쉬어가는 현장입니다. 네, 지금 스님들이 지친 몸을 잠시 누이고 쉬고 있습니다. 발에서 불난다, 불나. 네, 지금 오심 스님 발에서 불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신발을 잠시 벗어서 열을 식히고 계십니다. 이거 안 나와라. 네, 지금 이 자리에 상호결사 대변인 종호 스님 나와 계십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선 좀 어떠셨습니까? 행선이요? 좀 힘들었어요. 네, 다들 스님들 힘들어 하시네요. 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현지 경찰 분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고 계시고, 네. 특히 상월결사 대변인으로서 또 지역 주민이나 외교 관계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오늘 열흘째인데요. 우리 지금 순례단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 물집이 생긴다든가 뭐 감기나 이런 부분들 빼놓고 여타 부분에서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안전하게 순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인도 정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그 텐트 치고 쉬는 수경지라든가 또는 아침 식사하는 곳 그러면서 그리고 순례하다가 잠깐 쉬는 그런 것들이 학교라든가 관공서 혹은 민간시설 등등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경찰분들이 앞뒤에서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마치 호위하다시피 하면서 우리 순례의 안전을 챙겨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도 경찰분들이라든가 인도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계시는 것은 당연히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에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이고요. 우리 출발하기 전에도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 지금도 매일 외교부에서 우리 상황을 체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부 외교부 당국과 인도 정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외교부나 주 한국 인도 대사관에 전화 한 통 하셔서 순례단들이 참 많이 감사해야 한다, 안전하게 순례를 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그 감사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불교 중 한국 불교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국민의 화합과 또 국가의 발전에 이 적극성이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의 순례단으로서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화 한 통화 두 군데 하셔서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이번 상월결사 순례가 아무래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서 두 나라의 가교가 됐던 저희 불교가 네. 두 나라의 수교 역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만큼 저희 상월결사는 사실 외교 사절단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인도 현지 주민들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인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아마 우리 순례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아마 보도를 접해서 많이 아셨겠지만 정말 많이 환영해 주시고 꽃도 뿌려 주시고 꽃다발도 주시고 오늘도 많이들 그렇게 하시고 아주 정말
그 환영들을 해주셨거든요. 많이 지친 저희 순례단에게는 정말 그게 큰 힘이 되네요.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인데 올해 저희 순례단의 이 순례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면에서 한국과 인도 교류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통해서 양국의 발전과 또 국민의 행복이 좀 더 증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이렇게 시청자들과 소통해 주신 종원 스님께 감사, 응원 또 메시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 당장 전화하겠다는 주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휴식 시간에는 스님들이 또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 스님께서 지금 다리에 쥐가 난 듯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자리에 성광 스님, 멀리 어떤 풍경을 바라보신 듯한 모습입니다. 스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힘들게 걸어서 쉬니까요. 참 편안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지금 이 시가 깨어있는 바로 이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행사를 하시면서 좀 따로 화두 참고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 이번 행사가 생명 존중에 대한 그 화두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아니면 트리킨 지진에 의한 인명피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은 소중하고 또 부처님 가르친 대로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부처님 가르친 또 우리 불교 신도들이 지향해야 할 법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스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쉬는 시간 잠깐 짬을 내서 스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좀 있으면 또다시 4km여 정도를 떠나야 되는데요. 네, 4km가 아니라 5km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그 제가불자 선생님들도 많이 이 행렬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걸어오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침 먹고 좀 시콘증이 와갖고 좀 졸려서 돌면서 왔는데. 돌면서 준비해야 돼갖고 지금. 돌면서 지금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유림 선생님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금 행렬이 시작하고 재정비를 한 채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5km, 오늘의 수경지까지 5km 남았는데요. 오늘 특별히 긴 시간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로 이렇게 방송을 종료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꼭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는 지금까지 진행한 이 박준상 기자 그리고 제작의 박성환 PD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계속 순례 행렬을 취재하고 또 모두 생중계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